4.1 부동산 대책에 보금자리 주택 공급을 축소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었는데요. 이 때문에 보금자리 주택 분양 사무실에 방문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네, 이달 들어 방문객이 배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뭐 미분양이었던 지역에는 계약 건수도 부쩍 늘었다는데요. 그동안 인기가 많이 떨어졌던 보금자리 주택이 살아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값 아파트로 불리며 무주택 서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던 보금자리 주택. 서울 도심과의 접근성이 일단 좋고요. 그리고 주거 환경이 쾌적하고 무엇보다도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10에서 30%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주택 경기를 위축시키고 수요가 몰리면서 전셋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 역시 받아왔는데요. 하지만 4.1 대책 이후 분위기는 반전됐습니다. LH 하남사업본부 고객상담센터. 다음 달 분양을 앞둔 이곳에 방문객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관심 고객의 방문은 물론 전화상담 문의도 이전보다 두세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또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고객들의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근본의 정부에서 사유대책을 발표하면서 뭐 양도세 면제라든가 또 물량 축소라는 건 사유 때문에 고객들의 관심이 많이 증가되고 수도권에 연간 15만 가구씩 공급될 예정이었지만 새 정부는 4.1 대책을 통해 이미 확정된 물량을 제외하고 새 보금자리 지구를 지정하지 않는 등 주택 정책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당장 올해만 해도 16,000 가구 규모로 잡았던 보금자리 주택 청약 물량이 절반인 8,000 가구로 줄어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현재 보금자리 주택 미분양 물량은 입주가 6개월가량 앞둔 고양 원흥 지구와 SH공사가 서울 서초구 4곡 보금자리 지구에 공급하는 71가구, 그리고 LH가 다음 달과 7월에 나눠서 공급하는 하남 미사 지구의 3,500여 가구 등인데요. 향후 보금자리 주택이 공급도 축소가 되지만 앞으로 공급될 면적 중에서 60제곱미터 이하가 주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공급될 물량 중에서 4곡 지구하고 하남 미사지구는 85제곱미터를 주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평형대를 원하는 소유자들은 적극적으로 청약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되는 기간과 전매 제한이 있다는 점 역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